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게임 정보 유도도우미 유도우미입니다. 저번에 올린 밀스트 안개마을 두 번째 영상입니다. 1. 밀스트 포탈 미션입니다. 마을 입장을 위해 평판을 올려야 하는데 마을에서 위로 올라오면 밀스트 미션 포탈이 있습니다. 미션 맵의 종류는 3개입니다. 솔로 옐로우 맵, 솔로 블랙존 맵, 듀오 블랙존 맵입니다. 솔로 블랙존 맵 1인 다수의 PVP가 이루어지고 듀오 블랙존 맵은 1인 및 2인으로 다수와 싸우게 됩니다. 그럼 빠르게 미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다양하게 랜덤으로 나옵니다. 맵 종류는 모르가나, 이교도, 언데드가 있습니다. 이제 밀스트 미션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프 몹을 처치해야 합니다. 캠프로 가서 몹을 처치하면 오른쪽 상단에 명성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맵에 이런 곳이 캠프입니다. 본인이 확인한 캠프, 누군가 찾은 캠프, 누가 찾았어도 몹이 젠되기 때문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캠프 완료한 맵 표시입니다. 캠프 완료가 다 끝났으면 두 번째로 위습을 구하시면 됩니다. 위습은 감옥에 갇혀있으며 가까이 가면 소리가 들립니다. 위습을 풀어주다 보면 맵에 트러블 위습 위치가 뜹니다. 트러블 위습 위치로 가시면 됩니다. 트러블 위습은 나온 지 2분 후가 지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옐로우 맵은 PVP 지역으로 바뀝니다. 위습을 들면 맵에 넣어야 하는 포탈의 위치가 뜹니다. 목표 위치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블 위습 이동 경로도 다른 상대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주 셋을 챙겨오면 트러블 위습을 뺏기지 않고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여기 맵의 미션은 끝이 납니다. 1인 옐로우는 경험치와 안개마을 평판만 줍니다. 1인 블랙존 맵은 정복자 점수도 줍니다. 각각의 맵의 정복자 점수입니다. 다음 맵으로 넘어가려면 도깨비 불을 찾아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 정보입니다. 포탈 안에서 마을로 가시려면 4개 입구 중 한 곳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귀환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장하고 5분이 지나야 다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듀오 맵은 1분 안에 파티한 사람과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파티는 포탈 들어오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포탈 안에서는 3인 이상 모이면 불납이 뜹니다. 도깨비 불 포탈은 30초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누군가 트러블 위습을 넣으면 5분 후 강제 귀환됩니다. 힘으로 들어가도 위습을 들고 있는 본인만 목표 포탈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분과 파티하면 배신을 당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트러블 위습을 넣었는데 길드가 달라서 그런지 저만 점수를 얻었습니다. 가끔 아발로드로 가는 포탈이 열립니다. 나가면 귀환을 타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안개마을의 안 좋은 점은 카라반은 랜덤 아발로드로 나가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아발로드에도 보물상자 및 거미가 등장합니다. 아발로드 몹으로 맵 티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전 및 필드의 몹들도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해집니다. 새로 나온 장비들입니다. 철은 거미 세트, 가죽은 그리폰 세트, 천은 드래곤 세트입니다. 본섭의 업데이트는 11월 20일 날 진행됩니다. 부족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